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몰래 드나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남성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. 한 남성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. 일주일 뒤 같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남성. 이번에는 황급히 다시 나오더니 뒤로 돌아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. 40대 남성 A씨가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 B씨가 출근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B씨 집에 놀러 온 친구와 마주친 겁니다. A씨가 마치 제 집처럼 B씨 오피스텔을 드나든 횟수만 9번. 오전 8시 20분쯤 B씨가 출근한 뒤 집에 들어가 10분 정도 머물다 나오는 걸 반복했습니다.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처음 분양될 당시 분양소 직원으로 근무했는데요. 분양이 이뤄진 뒤 해당 호실의 카드키를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동거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집 근처에서 B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